촌집에 반했다는 분들 찾으러 가는 길. 그런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고양이들 천국. 매일 이 천국의 문 열어주는 이가 이분들이랍니다. 이 문소리 삑 소리가 나면 띠리리 하면 애들이 다 뛰어와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 성현 씨 어깨 으쓱하게 해주는 녀석들은 이 동네 길고양이 분단. 밥때 되면 알아서들 인심 좋은 이 촌집으로 헤쳐 모이죠. 쟤는 촐랑이에요. 좀 약간 촐랑촐랑. 촐랑촐랑해서 촐랑이고 여기 흰코, 여기가 하얘서 흰코고 얘는 아기 때 좀 삐약삐약 많이 거렸거든요. 그래서 삐약이 얘는 코에 코 점 있고 해서 코수염. 얘는 노래서 노랑이. 코수염 제 얼굴 좀 그려. 벌써 2년째 밥으로 정 나눈 사이. 집 안에 있는 애들은 얘들을 부러워하고 얘들은 집 안에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느낌이. 저 창문을 사이로 둘이 맞대고 여명의 눈동자처럼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바깥 세상은 집냥이인 복만이에게 절대 발 못 디딜 천국이지요. 이 집 천국으로 만드느라 성현 씨는 손에 흙 털어낼 날 없습니다. 장마 때 구멍이 나서 가만 놔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일이 많아져요, 더. 세월 이고 버티다 결국 무너진 담을 달래고 얼럭 제자리에 쌓아주는 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더 무너지 마. 일만 되지 마. 처음에 거의 막 100년 걸리는 수준이었어요. 되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막 되게 쿨하게 막 탁탁 해가지고 막 한 시간이면은 막 뚝딱 닦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생존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늘어간다는 느낌은 여기서는 스스로 정말 다 해야만 하니까. 이게 다 촌집 살이 2년의 내공입니다. 처음에는 공들여 쌓은 탑 무너뜨려 놓고 했던 선택이 실패할까 봐 많이 두려웠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막 근데 여태까지 들인 돈과 시간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는 조금 맞아요. 도망가고 싶고 막 막막하고 무서우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결과가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200살 촌집이 이 사달의 시작. 폐가라고 해도 믿을 이 집 실물 영접했는데 못 믿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조용한데 막 새가 지저귀고 나뭇잎 반짝반짝하고 감나무잎이 막 세상에 제일 반짝반짝반짝 막 하면서 뭔가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되게 무슨 비밀의 어떤 화원 막 이런 공간처럼 되게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에 홀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가 이 집을 보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막연히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중국에서 탄탄대로 걷던 둘이 이 촌집에 온다 했을 때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둘은 지체 없이 밀어붙였고 그로부터 2년 창호문에 석가래를 어르신으로 모신 이 매력적인 촌집의 주인이 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들만 옛 것들과 눈높이 맞춰 일으켜 세웠답니다. 덕분에 200년 된 촌집 곳곳에는 흐르는 대신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집에 있었던 마룻바닥인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너무 살리고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겨울 되면은 나무가 수축이 심해서 이런 소리가 되게 심해져요. 너무 많이. 이런 틈들이 많죠. 겨울 돼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추위와 아름다움을 맛봤습니다. 어른들은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혀를 끌끌 차실 테지요. 하나 이 풍경을 보신다면 그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보는 요 뷰를 가장 좋아해요. 날씨 좋거나 햇볕 좋은 날에 이 마루에 앉아서 책을 봐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부침개나 전, 막걸리 한잔해도 너무 좋고요. 사계절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을 마법의 액자. 이 집에 반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순간입니다. 샥두펌프. 샥두펌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작은 소품 하나도 200년 세월에 누가 될까 신경 썼습니다. 이 펌프도 그렇게 간택된 물건. 알만한 분들에게는 인기 좀 있는 골동품이랍니다. 집에 오시는 어른분들은 다 이거 해보세요. 막 체험처럼. 마치 막 민속 그런 박물관 체험 오신 것처럼 다 막 추억에 잠기셔서 막 이런 어른들이 막 다 양복 입고 막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시고. 200살 초은집 격에 맞게 우물에 지하수 끌어올렸으니 따뜻하게 끓여내볼 참. 초은집 짝꿍은 화덕이죠. 오빠 나 이거 고구마 넣은 다음에 먹을 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나? 알았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고구마도 투척했는데 연기가 문제입니다. 좋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 아직 쓸게요. 근데 또 약간 이런 거 로망 있어가지고 불이 있으면 뭐가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불멍은 분명 낭만인데 경진 씨에게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꺼지면 안 되는데. 그거보단 굵은 애들을.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타는 건가 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정도 굵기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런 애들 막 넣으시면 돼요, 이런 애들. 아, 이런 거요? 네, 그것도 되고. 글로 배워서는 절대 못 배운다는 촌집 살이 노하우. 어찌어찌 불은 살렸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여보, 울어. 왜 이렇게 나? 어? 자꾸 하지 마. 장모님 슬퍼하시고. 걔들만 넣을까요, 그럼?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떠니? 까면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눈물 젖은 고구마. 사람 입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됐다. 아, 눈 아파. 뜨거워. 오. 야, 이거 어떻게 먹어? 꿀고구마인데. 뜨거워. 네, 먹을 게 없는데. 있어. 아, 거기 탔는데. 맛있다. 아유, 배불렀다. 다 먹어. 배불러. 아, 진짜. 저희는 시골 생활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싶은데. 딱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오면 리틀 포레스트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안 리틀 포레스트. 제대로 뜸들여야 제맛 나는 법. 언젠가 능수능란해질 날 오겠지요. 둘은 촌집과 딱 어울리는 천연 염색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원단 사업했던 성현 씨와 의류 회사에 다녔던 경진 씨에게는 안성맞춤. 사실 경진 씨는 오래도록 꿈꿔온 일이랍니다. 그 졸업 사진 찍고 막 영상 찍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했나 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천연염색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 노년의 모습을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정말로 시골에 와서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와가지고 진짜 이거를 제가 꿈을 이뤘네. 하고 있네. 할머니, 벌써 할머니만 되면 되겠네. 이제 할머니만 되면 돼. 앞으로 걸어나가야만 했던 도시의 삶. 그 속에서는 천으로 가린 듯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 멈추기로 한 것은 그때문. 다른 세상이 보인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 멈추고 났더니 보이는 것들. 나야? 나 오빠야. 너무 행복한데? 그림이라도 제일 행복한데. 그림이 부럽다. 순식간에 왔다 가서 그려서라도 잡아두고픈 행복이라는 요물. 초원집 오고 나서는 그 요물이 자주 얼굴을 비칩니다. 큰 도시에서나 아니면 해외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좋은 일이 크게 가끔씩 있었다면 여기서는 작은 일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집에 살면서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사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중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남에게 밀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리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촌집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살만한 이유입니다.